안녕하세요. 상가목당의 최원철입니다. 자, 그 세종시 상가 어디가 핫플레이스가 될 것인가 제 2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가를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말이 좀 너무 추상적인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목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판단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인문학적 상상력입니다. 뭐 상가 투자 얘기하면서 세종시 상가 얘기하면서 이걸 왜 표현을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연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모든 업종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그 다음에 몇 번 출구에서 우리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동선이 잡혀서 주동선이 어디고 보조동선이 어디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계획상권 신도시와 같은 계획상권에서는 사실 그런 거를 초창기에는 이제 막 아파트 입주하고 상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씩 준공되고 입주가 되고 창업자, 영업자들이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자연상권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 여기가 향후에 이러이러한 느낌을 또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상상력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그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곳에 대한민국의 다른 곳에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비슷한 지역에 갔을 때 계획상권에 비슷한 지역을 갔을 때 아 여기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 어떤 배후 조건들이 비슷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은 별로 이렇게 아이 뭘 썩 와닿지도 않아요. 왜? 아직 입주도 덜 됐고 아직 모든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됐고 신도시와 같은 계획상권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아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지금은 이렇지만 향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디가 다른 지역 거의 비슷한 형태의 다른 지역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종에서는 어디냐? 제가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 푸른 약간 보랏빛 나는 여기는 정부총괄청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빨간 것들이 있는데 여기 상업지역 여기가 제가 향후에 미래가치를 봤을 때 정말로 기본적인 정주 인구 플러스 세종시의 입주 이 전체가 다 입주했을 때 입주하신 분들이 소비하러 오는 즉 유입 인구가 있는 상권 중에 하나인 그런 곳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종 어반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이 어반 아트리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촬영한 것들을 그 고프로를 가지고 영상 촬영한 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어반 아트리움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P1부터 P5 다섯 개의 토지가 있었는데 설계 공모를 해서 당첨된 시공사 시행사만 여기에서 P1에 건물 짓고 P2에 건물 짓고 P3, P4, P5에 건물 짓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건축 모양이 지금은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아직 유입 인구가 아직 적고 인근의 정주 인구도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들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서 아직은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눈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정주인구가 거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임대가 맞춰지면서 다양한 업종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만한 다양한 업종으로 임대가 맞춰지면 세종시 전체에서 앞으로 세종시 인구 계획이 80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몰리는 곳이 소비하러 오는 곳이 바로 저는 어반 아트리움이 라는 곳 P1부터 P5까지입니다. 왜? 향후에 세종시 전체 인구뿐만 아니고 그 멋있게 설계 공모를 통해서 준공된 멋있는 건물 5개가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업종이 입점을 하고 그리고 밤에 조명들이 그 건물들의 어떤 불빛들에 의해서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가 이렇게 쫙 있을 때의 그 정경. SNS에 뭔가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 많이 찍을 때 경치가 좋거나 아니면 이쁜 뭐 마카롱이거나 케이크이거나 또는 어디 멋진 건물 옆이거나 아니 미술품 옆이거나 뭐 기타 등등해서 사진 찍어서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충분히 여기는 건물로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종시에서 이 아파트 쪽에 있는 이 건물들 상가들은 그냥 우리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근린 상가입니다. 그냥 직사각형. 그래서 101호부터 뭐 115, 201호부터 205호까지 이렇게 쪼개서 분양한. 물론 여기도 쪼개서 분양을 했어요. 어반 아트리움도. 하지만 건물의 형태는 직사각형 형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공모를 통해서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즉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건축을 했고 준공들이 지금 4개인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는 준공이 아직 안 됐고요.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섯 개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서 정주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면 유입 인구도 발생하는. 근데 그 유입 인구가 바로 옆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 전체에서 특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친구들이 올 그러한 핫플레이스로 저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는 어떻게 그걸 확신하는데?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는 일산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있겠죠? 일기 신도시니까 거기에 라페스타라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 한쪽만 보여드렸는데 이 라페스타의 구조와 전체 구조와 도시 배치를 얘기합니다. 도시 배치와 그 어반 아트리움 P1부터 P5까지의 그 어반 아트리움 주위 어떤 도시 배치가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현재 차이점은 여기는 지금 일산 신도시입니다. 그 라페스타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에서 여기가 보행자 도로인데 양쪽으로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는 보행자 도로고요. 그래서 1층에는 자파들이 있고 한쪽 끝에는 먹자가 완전히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들이 있고요. 호수 일산 호수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작은 관공서들이 여기 같이 있고요. 요거하고 어반 아트리움은 똑같을 수는 없죠. 도시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거의 상권을 형성하는 데는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에서 20대, 30대, 40대가 즉 젊으신 분들이 뭐 203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 일산 라페스타입니다. 여기에 가면 젊은 층을 위한 거의 모든 업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산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기 라페스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같지 않은데. 아, 근데 옛날 같지 않아요. 물론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대체 상품, 대체 거리가 일산에 대체 상업 지역이 그동안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분산은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산이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일산에 거주하는 거의 그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여기와 소비를 많이 해서 가장 임대료가 높았던 젊은 층의 어떤 거리 중에 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산이 계속 확장되고 다른 상업지역에 더 멋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 분산돼서 옛날처럼 장사가 덜 되고 또 임대료는 거의 내려간 게 없지만 옛날에 가장 활성화됐을 때에 비해서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명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권으로서. 즉 무슨 상권? 정주인구는 그냥 이 옆에 이제 일산역에 아파트들이니까 이 밑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각 지금 거리 아파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입인구에 의해서 여기는 상권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우리 2030 젊은 친구들은 동네 인근에서 소비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 친구들은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거의 대부분 자가용이 없으니까 타고 좀 멀리 떨어진 곳도 가서 소비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그게 일산에서는 아직까지는 라페스타입니다. 여기하고 어디하고 세종의 어반아트리움하고는 제가 볼 때 도시 배치 자체가 비슷합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상품이 생겨서 소비라는 우리 젊은 친구분들이 분산됐다고 그랬잖아요. 세종은 향후에 분산될 곳이 어반 아트리움을 대체할 만한 곳이 현재 세종시 도시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P1부터 P까지 설계 공모를 해서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다섯 개가 들어가는 그러한 대체 지역이 없습니다. 비록 인구는 원래 여기가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서구 해서 일산 신도시라고 해서 50만이고 그 다음에 고양시인데 그 구도심 거기에 한 50만 명이 돼서 100만 명입니다. 세종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신도시 자체에 8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0만 명까지만 돼도 관계없습니다. 자, 어떻게 비슷하다? 어바나토리움도 공원이 금강 쪽으로 큰 공원들이 있고요. 그 옆에 관공서들이 조금 있고요. 여기는 오피스텔들이 같이 옆에 측면에 있는데 어바나토리움은 주상복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현재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일산 신도시 라페스타 여기는 정발산역이라고 하는 전철역 3호선이 있고요. 이걸 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요. 물론 버스 타고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롯데백화점이 이미 영업 중에 있고요. 이 두 가지. 세종신도시 어바나토리움 거의 인근에는 전철역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는 뭐가 있다? BRT 라인이 있고요. 그걸 타고 젊은 친구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백화점 부지라고 해서 현재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백화점 부지로 공급된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으니까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토지가 기본적으로 백화점 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마 백화점 어떤 백화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인구가 훨씬 더 많아져야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 확정되지 않을까? 자, 이 라인은 BRT 라인입니다. 그리고 관공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세청, 정보통신원, 행안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가운데 P1, P2, P3, P4, P5 여기까지 요게 일산 라페스타하고 비슷해요. 일산 라페스타 가운데 보행자도로로 젊은 애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양쪽으로 상가가 쫙 있고 여기도 쭉 가운데 보행자도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상복합들 입주 시작했고요. 하는 데도 있고 아직 건물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 보니까 21년 6월 입주 예정, 21년 9월 입주 예정.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일산의 라페스타급인데 그렇게 상권이 유입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완전히 활성화된 곳인데 아직 뭐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정주인구도 없고 이쪽에 정주인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했어. 왜? 건물이 너무 이쁘니까. 그리고 여기 공원이 있고 이렇게 일산 호수공원처럼 공원이 있어. 오고 싶어도 장사할 사람, 영업할 사람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인테리어하고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바로 장사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인근에 정주인구 없잖아. 안 들어오는 거야, 잘.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게 여기 없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지금은. 아, 이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향후에 투자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정말 좋은 상가를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문학적 상상력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안 좋다. 지금 가면 공실 되게 많아. 지금 임대가 된 것도 있지만 지금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영원히 공실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 인구 전체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몰려서 소비할 유입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확장될 그런 곳입니다. 기본 구조 자체가 백화점 부지, 백화점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있고 관공서 같이 있고 라페스타는 거기 오피스텔들이 좀 꽤 많거든요. 여기에는 주복들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고 거의 기본 배치는 같아요. 도시 배치 자체가. 그리고 핵심이 뭐야? 건물 하나가 아니고 라페스타가 그렇게 된 것도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아까 긴 거 보셨죠? 거기도 A동, B동, C동, D동, E동, F동 해서 상가 8개 동이 쭉 가운데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갖고 쭉 연결돼 있어요. 중간에 2차선들이 가끔 있지만 그래서 거기가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도 어디도 어바나토리움도 그렇게 될 곳입니다. 물론 현재 세종에서 거주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세종에 거주하신 분들 혹시 과거에 좀 일찍 여기를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죠. 왜? 아직 임대가 안 되어 있는 공실 형태가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유를, 왜 공실인지를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주인구도 옆에 없고 이 옆에 있는 세종시도 입주한 정주
인구, 이 아파트 거주자들이 와야 되는데 인근에 정주 인구가 없으니까 장사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장사할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공실이야. 공실이니까 이 사람은 또 안 오는 거야. 하지만 진짜 하지만 여기는 세종시 전체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될 곳입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저는 처음에 이 어반 아트유름이란 이 P1부터 P5라고 표현하는데 P1, P2, P3, P4, P5 해서 건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고 공실들이 많아서 썰렁하지만 이건 정말로 맨 처음에 설계 공모 나오고 그 조감도 보고 이 현상을 봤을 때 다른 데가 떠오른 게 아니고 일산 라페스타가 무조건 떠올랐어요. 야 이거 비싸다. 이거 진짜 비싸다. 차이점은 여긴 BRT고 거기는 전철이다. 거기는 백화점이 이미 들어왔고 여기는 아직 백화점이 안 들어왔다. 거기는 오피스텔이 공급됐고 여기는 주복이 공급된다. 거기 일산 호수공원이 있고 여기도 공원이다. 전체가 너무 비싸요. 일산 신도시만의 인구는 50만이고 고양시 전체로 하면 100만이지만 50만이고 여기는 80만을 예상하고 있다. 계속 입주하고 있다. 당연히 거기는 완성된 곳이고 여기는 완성. 일산 라페스타도 처음에는 공실 천지였어요. 맨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일산 시도시도 입주하고 네가 그렇게 어떻게 잘하냐고요? 처음부터 봤으니까. 제가 상가만 21년 했다 그랬잖아. 그 모습을 처음부터 봤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장점이 뭐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기 너무 좋도록 설계 공부를 해서 건축물이 이쁘다. 몇 개가? 다섯 개가 연속적으로. 이건 대박이에요.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향후에는 조치원이나 공주나 하다못해 대전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유입해서 소비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까지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그러잖아. 상가를 미래를 보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판단이 됐어. 그럼 투자를 해야 돼. 그럼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현 시점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어떻게? 아마도 여기에 이 입주만이라도 끝나게 되면 이것만이라도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나요. 즉 장사하실 분들, 영업하실 분들이 각종 아이템을 갖고 입주를 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슬금슬금슬금 소비하러 넘어온다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조금 빠르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아직은 많이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이 준공됐는데 건물 이쁘게 준공됐는데 이때는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가를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어. 그리고 업종도 금방 떠날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분양인지 매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사시는 겁니다. 활성화됐을 때는 너무 늦었고요. 초기에는 너무 빨랐고요. 지금은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고 임대가 되어 있는 상가 위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뭘 보고? 진짜로 미래를 보고. 일산 라페스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로 거기에 답사 한번 가보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키가 뭡니까? 이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 자체가 세종시에 있는 상가가 다 공실이다. 안 좋다. 이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정주 인구가 적고 상가 공급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법원 검찰청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 앞에 있는 상가들 공실될 수밖에 없다. 맞잖아요. 법원 검찰청이 들어오면 지금처럼 다 공실이겠습니까? 그래도 공급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공실이겠지만 상당히 많이 임대가 맞춰지고 영업이 되겠죠. 공무원들에 의해서 변호사 법무사들에서 기본적으로 법원 검찰청 앞에 2층 3층 4층은 변호사 법무사들이 거의 다 임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법원 검찰청 앞에 2층 3층 상가를 투자하신 분들, 분양하신 분들은 변호사 법무사한테 임대를 주고 어디서 나중에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뭐야 안 들어왔으니까 변호사 법무사가 안 오잖아. 안 오니까 당연히 공실이지.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지. 물론 그게 언젠가는 들어와야 돼요. 법원검찰청이. 그래야지 그 상가가 살아요. 그 밑에 있는 정주인구 아파트 세대수 갖고는 상가 공급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잖아. 만 세대 상가 10개 정도밖에 없는 것들. 정말 좋은 항아리 상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세종 신도시는 모든 상가가 나쁜 거다? 그렇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세종 신도 전체에서 그냥 동네 지역 상권인데 이 말하는 이쪽 지역 여기는 어떤 상권? 세종시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유입해서 와서 소비하는 그러한 핵심 플레이스 그게 바로 어디다? 어반아트리움 이런 곳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상가를 투자할 때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표현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동원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투자한다고요? 예, 제가 샘플로 한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촬영을 했던 그냥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 그냥 상가입니다. P5. P5가 건물이 중공이 되는데 4, 5, 6층이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영상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거의 가로수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유생촌이라는 꽤 큰 규모로 현재 임대가 마쳐져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코로나 동안 장사가 안 된 거는 맞습니다. 제가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잖아요. 안 되고 뭐 배달업종 같은 데는 잘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배달업종이 아닌 곳은 1년 동안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죠. 아직도 5명 이상은 식당 못 가지 않습니까? P5 가로수길에 있는 상가 하나.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도. P5 가로수길 1층에 임대된 상가. 베이커리입니다. 어우. 촬영을 하러 갔다가 사실은 여기 들어가서 저희가 빵을 좀 샀는데 그냥 빵 맛있었어요. 사람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미 임대가 확정되어 있고 어반아트리움의 미래가치가 좋으니까 세종시 전체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고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일산 라페스타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일산을 아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일산에 가로수길이 하나 또 새로 생기고 라페스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저쪽에 백화점 생기는 곳에 원마운트라고 해서 거기 또 상가들 이쁘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세종은 현재 도시계획을 봤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투자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임대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 업종이 아 얘는 쉽게 떠나지 못할 업종이구나. 그러한 상가는 정말로 투자하셔도 이 타이밍에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특히 가장 또 안 좋다고 언론에서 가장 안 좋다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위례신도시예요. 근데 위례신도시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좋은 데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계속 부정적인 곳에 기사가 나오는 그러한 곳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상가목당 최원철의 주장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영상 촬영을 하고 이제 그 세종 이 어반 아트리움 P1부터 P5까지 제가 걸으면서 고프로라는 그 이 카메라를 가지고 쭉 촬영한 것을 보면서 설명을 나레이션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